해남 첫 여행지는 노구당, 고산 윤선도의 유적입니다. 먼저 유물 전시관부터 들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제 윤두서의 그림들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양반들이 서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남길 정도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몇 날 며칠을 관찰을 해서 당신이 그 내면의 세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붓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물관에선 윤두서의 그림 외에도 그의 손자인 윤용의 미인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노구당 저택은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택 앞 은행나무 구멍만이 노구당이 지나온 세월의 두께를 짐작케 합니다. 노구당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이 시작됩니다. 바람에 섞여 초록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합니다. 발길을 돌려 도착한 곳은 해남 대흥사. 때늦은 동백꽃이 수줍게 반겨줍니다. 부지런히 해탈문에 도착해 먼 산을 올려다보니 부처님이 누워 계십니다. 아, 누워 계신 거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봤어요. 그렇게 봤구나. 확 들어오지? 네. 아, 저게 머리구나, 오늘 그게. 오늘의 진짜 목적지는 북비르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등산입니다. 부처님의 머리. 네, 아. 해당하는 거, 여기가 손 모으고 있었던 두 봉오리, 노중봉, 가련봉. 이 암자를 다 보고 있는 거지. 힘 없는 오르막이라 짧은 거리라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동백 숲길을 지나 겨우 도착한 북비르감. 3층 석탑이 먼저 반겨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마의 열의 좌상, 굳게 담은 입술, 후덕한 풍모의 부처님. 언뜻 옅은 미소가 스쳐간 듯 신비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북미르감의 또 다른 매력은 동 3층 석탑에서 내려다보는 경치입니다. 가까이에 대흥사를 두고 멀리 보길도까지 환하게 남도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길로 접어들면 대흥사 해탈문에서 바라보던 와불이 조금 더 가까이 보입니다. 보길도. 밥 먹고 빨리 위양사로 갑시다. 그래야 진도 들어가지. 산을 내려와 다시 대흥사에 왔습니다. 대흥보전 현판 글씨 때문에 오는데요. 수사가 유배가기 전에 대흥사에 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저 현판 대흥보전 글씨를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놓고서 뭘 거냐? 자기가 써놓은 글씨를 올리라고 하죠. 무량수각. 이거를
걸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던 추사가 유배가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많이 바뀌었죠. 정말 글씨 군더더기 없죠. 옹골차단의 글씨가요? 저 대웅보전 글씨 원교 이광사의 글씨입니다. 아침부터 산행을 했더니 시장기가 몰려옵니다. 대응사 입구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에 들렀습니다. 뭐예요? 아, 이거 옛날 거 조박인데 이거 야채에다가 조금 나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조박. 조박. 아, 조박.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 세상에. 진짜 맛있었거든. 조밥에 직화로 구운 고기를 얹어 크게 쌈을 만듭니다. 막걸리 안주로는 제격입니다. 아직 용량 이렇게 크지? 맛있다. 이렇게 맛있지? 쌈밥에 허기를 누르니 본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 걸 넣고 이제 비벼 먹는 게 딸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코스 나오냐? 비벼 먹는다고?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마늘 잊으면 안 되고 마늘의 민족이야. 그럼요. 가진 반찬에 비벼 먹는 보리밥 한 그릇. 정말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발길을 옮긴 곳은 우리나라 육지절 중 가장 남쪽에 있다는 미황사. 저를 병풍처럼 감싼 달마산의 산세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국적입니다. 정갈한 절의 기풍과 달마산의 당찬 기운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인도 사람이란 사람이 유력하지. 이젠 서둘러 진도로 갑니다. 해지는 시간에 맞춰 진도의 명물 세방낙조를 보려 합니다. 시간에 맞춰 멋진 낙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요즘 진도에서 제철인 갑오징어와 암꽃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드럽게 익힌 갑오징어 숙회입니다. 살집이 큰 놈은 따로 골라 회를 뜹니다. 이게 뭐라고요? 갑오징어 저기 살아있는 거 회요? 회 갑오징어 회 네. 아 갑오징어 맛있다. 와 괜찮아. 하나도 먹고 싶은 게 고소하고 막걸리를 사러 갔어. 올라왔을 때 아 술 어렵지 먹고 그리고 미나리를 듬뿍 넣은 갑오징어 무침에 술잔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난 저리야. 이 맛이 이 맛. 응? 와. 살아 딱 올라가는 만큼. 사고니까 이거는. 다음 타자는 알이 꽉 찬 꽃게. 가서 입산하고 특산을 했으면. 오. 달달한 살과 녹진한 내장까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여기에 끝판왕 진도 행주가 빠질 순 없습니다. 빨간
아, 옹계는 너 그냥 그 나는 그건 잘 모르는데 한 잔만 적으세요. 조금만 드릴게요. 옛날에 영득 이 자, 드세요. 네. 이게 손을 뚫어버려 이렇게. 그래. 아유, 나갔나 왜? 저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총이란 놈이 야, 이거 풀어야지.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꽃게 라면으로 마무리. 아,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아. 저 꽃게 삶은 물, 이렇게 찐물 그걸 넣었습니다. 오, 잘해요. 어, 아주 잘해. 그냥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너무 되게 재밌게. 시원한 국물에 속이 확 풀립니다. 나는 따르면 내가 국민이 왔으면 더 좋고 인데 고추장 먹었어. 생각해. 하여튼 그래도 가방 어찌하니 삼촌이 앵벌이. 다음 날도 아침부터 발걸음이 바쁩니다. 남도 전통 미술관에 왔습니다. 진도는 우리나라 전통 수목화의 주요 산실입니다. 인구 3만의 섬에 크고 작은 미술관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진도 출신 수목화 대가들의 주요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통 미술감과 함께 붙어있는 울림산방. 해남에 노구당이 있다면 진도에는 울림산방이 있습니다. 소치 허련을 시작으로 200년 남짓 5대에 걸쳐 10여 명의 뛰어난 화가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내친 김에 소전 미술관까지 섭렵합니다. 서예계의 거목으로 칭송받는 손재영 선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체를 넘나들며 써내려간 필체는 묘한 쾌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지나는 길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오늘은 진도 장날입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 진도 사람 절반은 모인 것 같습니다. 싱싱한 해물이며 지역 특산물까지 장구경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속풀이. 전날에 숙취를 말끔히 날릴 진도만의 특별한 해장거리가 있습니다. 듬북. 이름도 생소한 듬북국. 듬북이. 듬북은 진도 인근에서만 아주 조금씩 나 현지인들에게도 귀한 취급을 받는 해초입니다. 먹는 사람들이 터진 줄 알아요. 턱보다는 훨씬 굵어요. 미역국과는 좀 다르고 그렇다고 여느 갈비탕과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시원한 국물 맛에 오도독한 식감까지 정말 특별하고 맛있는 해장국 한 그릇입니다. 해남에서 시작해 그야말로 산 넘고 바다 건너 진도까지 산중 부처를 만나고 낙조의 황홀경에 빠진 날 남도 미술의 절경을 따라가다 맛있는 먹거리에 흠뻑 취한 날 몸과 마음에 살찌는 소리가 요란합니다.